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CL10S 프로의 오토레벨링 센서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기존 센서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덕유항공에서 제공하는 금속 센서로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즐부 상단에 두 개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상단에 전선을 묶어놓은 케이블 타이를 자른 다음 커버를 열어줍니다. 오토레벨링 센서 옆에 나사를 풀어주고 기존의 센서를 빼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전선을 고정해둔 두 개의 케이블 타이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전선을 분리하기 위해 검정색 금속 커버를 열어야 합니다. 위쪽에 나사 두 개, 아래쪽 하나를 풀어줍니다. 노즐부에 연결된 각종 모터와 팬들의 전선들이 보이는데요. 수직으로 연결해놔서 빠지지 말라고 실리콘을 붙여놨습니다. 검정색 전선으로 쌓여진 갈색, 파랑, 검정색의 이 핀이 레벨링 센서입니다. 주변 실리콘을 좀 자른 다음에 롱로즈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 레벨링 센서 핀을 분리해줬습니다. 핀이 분리된 후 기존의 오토레벨링 센서를 빼주면 되는데요. 전선 전체를 덮고 있는 검정색의 케이블 슬리브는 움직이면 마치 뱀 껍질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전선이 나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기존의 오토레벨링 센서를 완전히 분리시켜줍니다. 교체할 레벨링 센서를 넣은 다음에 옆에 나사 두 개를 조여 위치를 고정시켜줍니다. 센서는 노즐 끝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 다음 이 교체된 전선을 다시 검정색 케이블 슬리브 안으로 넣어줍니다. 아까 제거했던 핀 자리에 다시 연결을 해준 다음에 검정색 금속 커버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다시 조여 전선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노즐부의 커버 역시 다시 조립해주고 위쪽의 전선도 정리해서 케이블로 묶으면 오토레벨링 센서 교체가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한 번은 레벨링을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세팅에서 레벨링을 선택한 다음 오토레벨링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께 게이지를 노즐 밑에 두고 Z축을 움직여서 두께 게이지가 뻑뻑하게 움직이는 높이를 찾습니다. 그 다음 두께 게이지를 제거하고 메저링을 선택하면 노즐이 돌아다니면서 25곳의 베드의 높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처음 한 번만 레벨링을 잡아주면 다음 출력에는 자동으로 레벨링을 체크하고 출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벨링 센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CR10S 프로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너비 30cm까지 출력 가능하다고 하는 이 베드에 29cm의 꽉 찬 네모를 높이 0.2mm로 만들어서 출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FDM 3D 프린터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입니다. 특히 베드가 넓어지면 가장자리는 레벨링이 쉽게 틀어지기 마련인데요. 오토레벨링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2시간 40분이 조금 넘게 걸려 출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찢어지지 않고 하나의 출력물로 뜯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0.2mm의 두께가 워낙 얇기도 하고 정말 배드에 잘 안착이 되어 있어서 뜯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펄럭펄럭 플라스틱 종이 한 장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 출력이 나왔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배드의 레벨링 테스트를 해보았다면 이번에 세로로 대형 출력물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10S Pro는 40cm의 출력물 높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38cm의 출력물을 넣어 출력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높이를 0.4 레이어로 해서요, 위로 쭉쭉쭉 쌓아 올리는 형상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2시간 50분 정도가 걸렸고요. 높이 38cm의 커다란 출력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광이 나는 실크 필라멘트라서 결이 카메라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통통통 소리도 나네요. 커다란 출력물이 필요하다면 가성비 좋은 CR10S Pro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